개학 시기와 맞물려 학교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.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초중 고등학생은 이달 첫째 주 56명에서 둘째 주에는 223명으로 4배 늘었습니다. 또 교직원 확진자도 3월 첫째 주 8명에서 지난주에는 34명으로 증가했습니다. 도교육청은 작년보다 교내 확진자가 크게 감소했지만 올해는 독감이 유행하면서 개학 이후 감염병 환자가 늘고 있는 만큼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.